안녕하세요. 플랫폼 개발팀 여규철입니다. 저희 팀에서는 넷마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, 빌링, 푸시,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팀이고 저희 팀에서 개발한 서비스들은 넷마블 게임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다 쉽고 간결하게 적용할 수 있게 SDK 또는 API 등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글로벌의 트래픽을 다뤄야 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대용량 트래픽들을 다뤄야 되고 버그가 생겼을 때 전체 게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에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서비스 중에 프로필 서비스가 있는데요. 이 프로필 서비스는 게임 데이터와 넷마블 공통 플랫폼 간에 연결을 해주기 위한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의 서비스입니다. 이 프로필 서비스의 키포인트는 예측할 수 없는 트래픽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그리고 데이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서비스인데요. 대용량 트래픽에 있어서는 비동기 방식을 적용하여 개선을 하고 그리고 스키마 관리를 통해서 이상 여부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. 이와 같이 다양한 게임의 접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양한 오픈소스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의 내부에 있는 개념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하시고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되는 API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 저희 팀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래밍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프로그래밍은 학부에서 배우는 수준이면 지원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이런 부분 고민 없이 지원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기술이 사업을 선도한다는 슬로건으로 저희 R&D가 콜럼버스를 통한 AI 또는 그리고 GCP를 활용한 클라우드 환경 전환 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비전을 함께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앞으로 내년이 되면 더 좋은 환경으로 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저희 신입사원 여러분들은 즐거운 넷마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결과로 나오는 부분은 없거든요. 많은 도전을 하시고 안 되더라도 거기에서 경험을 얻으신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결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넷마블 신입 공채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